바이발 라이트 센 여러 가지 사각형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몇 쪽인고 하니 58페이지가 될 겁니다. 58페이지부터 해서 쭉다 풀어보세요. 내용들 풀어보시고 밑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는 거는 선생님 칠판에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확인할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시고 대표유형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4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O를 놓고서 나온 건데 X 플러스 Y 값을 구하래. 직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 어떤 특징 갖고 있어요? 평행사변이란 특징 전부 다에다가 각도 직각이고 대각선 길이도 서로 같죠? 즉 한마디로 여기가 10cm면 여기도 몇 cm? 10cm. 그거 반땡이니까 O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얘랑 얘랑 길이 같죠? 길이 같다라는 거는 뭐야? 이등변 삼각형. 여기 각인 각도 60도. 얘는 3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는 여기 60도니까 여기 30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거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몇 번인가요? ABCD가 직사각형 348번이에요.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이다 라고 했는데 ADC가 90도래. 여기 각이 90도가 되면 대각도 90도, 그 다음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 나와야 되니까 얘도 90도. 평행사변이랑 특징들. 그럼 전부 다 어떻게? 90도가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 맞죠? 그 다음 A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 길이랑 B부터 D까지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에서 어떻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 맞죠? 그 다음 O부터 B까지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 길이랑 5부터 B까지 길이랑 5부터 C까지 길이가 같대. 하나짜리 하나짜리 평사는 대각선의 길이를 서로 이등분한다. 하나짜리 하나짜리 대각선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A부터 C까지랑 B부터 D까지랑 수직이 된다.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말은 뭐죠? 말은 뭐?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각 ABC랑 각 ABC랑 요 각이랑 DCB랑 DCB랑 이 각이랑 서로 같다.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 나오는데 평행사변형이라면 각이 같다라고 한다면 90도씩으로 같게 되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대각 전부 다 90도가 되니까 모든 각이 90도 정의를 만족하는 게 맞죠.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유형 3번에 352번 봅시다. 352번을 보면은 Y랑 X랑 빼라고 했네요. 어디 보자. 마름모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마름모의 정의가 뭡니까? 내면에 모두 길이가 같죠? 그럼 얘가 4cm가 되면 얘도 몇 cm? 4cm가 되겠죠. 그럼 10-3x가 4가 나와야 되니까 3x는 6이 나와서 x는 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x는 2. 그다음 y각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자, 90도죠. 그리고 이 각이랑 요거 요거 변 길이 같으니까 얘각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 30도 갖고 오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까? 60도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유형 4번 평행사변형 ABCD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이다 라고 했어. ABCD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입니다. ABCD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 평사가 마름모가 되는 거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돼? 마름모만의 특징을 가져가야 되겠죠. 내면의 길이가 같다. 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보도록 할게요. 각 ABO랑 ABO. ABO니까 요각이랑, 그 다음 ODC. ODC. 이각이랑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랑 각이 같다라는 것은 요렇게 엇각이다. 그리고 얘랑 얘랑 평행하다라는 정보 외에 특별한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A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랑 길이가 같다. 평사가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대변도 길이 다 똑같게 대변도 길이가 다 똑같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마름모를 만족하게 되겠죠.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각 ABO랑 ADO랑 ABO랑 ADO랑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얘랑 얘랑 길이 같죠?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는 조건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 다음 리을.
BO 길이랑 DO 길이랑 같대요. BO랑 DO랑 길이가 같대요. 얘는 뭐 대각선 서로 이등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 AO랑 BO랑 길이 같대요. AO랑 BO랑 길이 같다라는 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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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AOB가 90도가 된다. 이건 90도 말은 뭐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비유.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64번인가요? 정사각형의 각도가 얘기했을 때 제발 좀 대각선 봤을 때 45도라는 것 좀 잊지 마세요. 알겠죠? 서로 수직한다라는 것만 공부하지 말고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45도예요. 45도. 그 다음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서로 어떻게 될까? 서로 합동 나오니까 얘도 35도. 아, 좀 그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 잠깐만. 얘 몇 도입니까? 얘 45도죠?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이거각이 몇 도입니까? 이거각은 외곽이 아니잖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보 짓을 하고 있지? 이 삼각형하고 서로 뭐야? 합동이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이거 공통. 그 다음 여기 45도. X각이랑 여기 X각이랑 똑같죠? 그럼 X는 몇 도? 55도가 되죠. X를 옮겨오면 간단한 내용인데 혹은 35도를 옮겨와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369번 ABCD가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평사가 정이돼 평사가 정사가 되려면 정사는 직마라 그랬어요. 직을 들렸다가 정을 가든가 말을 들렸다가 정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죠? 봅시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AC랑 BD랑 ABCD는 평사예요. AC랑 BD랑 서로 지금 뭡니까? 수직이야. 얘는 나예요. 평사가 말을 갖고 있어요. 직말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AB랑 AD랑 서로 같대. 얘도 맞아. 생각을 한번 해봐. 아까 뭘 그려준 거냐면 평이 직을 들렸다가 정이 되든가 평이 말을 들렸다가 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각각이 들어가야 되는 조건에 뭐가 있어요? 직이 직마가 되려면 말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마가 직마가 되려면 직을 갖고 와야지. 한마디로 평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마 성격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 근데 얘는 지금 마 말하고 안 되죠. 직마를 가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AB랑 BC랑 길이가 같대. 이웃한 변의 길이 같으니까 마겠죠. BAO랑 BAO 이각이랑 그 다음에 DAO 이각이랑 서로 같다네. 이각이랑 서로 같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 대각선 이게 서로 이등분하는 선이라는 거지. 잠깐만. 이각이랑 같아. 요각이랑 같다. 서로 이등분하는 선을 걷는데 얘랑 얘랑도 길이 같잖아. 그럼 얘가 뭐야? 서로 길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 밑변에 이등분 선 걷을 때 꼭지각을 수직 꼭지각을 이등분하면서 밑변도 수직 이등분하잖아. 얘도 지금 마죠, 마. 변길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ABC가 90도예요. 평사가 한각이 90도라는 건 직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 AO랑 BO랑 길이 같대요. 이거 대각선 길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얘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직이 되겠지. 그 다음에 BAO가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AO랑 DO랑 서로 같대요. 자, 잘 보세요. 얘가 45도가 됐다라는 건 이걸 뭐라고 표현해줘야 될까? 45도. 일단 AO랑 DO랑 길이 같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건 직을 가져온 거죠? 직을 가져온 거죠? 잠깐만요. AC랑 BD랑 같다. 얘가 45도. 얘가 45도. 45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 내가? 여기 각이 45도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이거는 4번 보기에 얘는 얘 하나만 단독으로 가져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야. DAO랑 DO랑 길이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대각선 길이 서로 다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직사각형을 만족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ABCD가 직사각형이 된 상태에서 얘가 45도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몇 도겠어? 45도라는 얘기지. 사각형에서 대각선 봤을 때 이렇게 45도 둘로 쪼개지려면 이 사각형 ABCD가 무슨 사각형이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어야지. 아니, 뭐하냐 지금. ABCD가 무슨 사각형이어야 돼? 정사각형이 돼야 되겠지. 또는 여기 45도. 얘 길이 같으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얘는 몇 도? 9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4번 보기는 직사각형이라는 걸 먼저 증명해 놓고 그 다음에 45도라는 걸 얘기하면은 아 직사각형이 여기가 45도라고? 뭔 말인지 얘가? 그럼 얘랑 길이 같으니까 얘도 45도네? 어? 그럼 여기는 90도 나오겠다. 대각선의 교각이 바로 90도가 나오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 정사각형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4번 보기는 직사각형부터 증명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번이고 하니 372번인데 등변사다리 꼴이에요. A가 110도다. 그럼 C의 각의 크기는 몇 도냐? 동측 내각 기억납니까? 이렇게. 얘 몇 도? 70도. 등변사다리 꼴의 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럼 70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 잘 나왔는데 설명이. 사다리 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평행선 긋는 거 하나, 수선 긋는 거 하나, 그 다음 대각선 그리는 거 하나. 이렇게 대각선. 혹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보조선 그려서 문제를 풀 때 사다리 꼴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근데 수선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걸 많이 쓸 거야. 평행선 아니면 대각선인데 1차적으로는 평행선을 생각해 보세요. 수력 충전에서 풀어봤겠지만 등변 사다리 꼴의 밑각이 60도가 나오는 건 좀 특수한 형태로다가 짠짠짠짠 얘가 60도예요. 얘는 왜 60도야? 얘는 동위각으로 60도예요. 동위각으로. 근데 얘가 60도면 여기도 몇 도가 나오겠어? 60도가 나와. 여기는 왜 60도가 나올까? 이건 등변사다리 꼴의 저희 정의잖아요. 등변사다리 꼴의 정의. 그러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나오냐면 정삼각형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평사가 나오겠지? 여기 10cm, 여기 7cm. 그리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10cm, 여기 10cm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ABCD 둘레의 길이다라고 한다면 7, 10, 10, 7 더하기 10, 17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9번인가요? EBFD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찾으라는 건데 직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은 상태로 직사각형을 그리고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BD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린 거야. 그리고 만나는 교점끼리 연결을 한 거지. 얘는 무슨 사각형이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거지. 눈으로만 딱 봤을 때는 평행사변형 같지만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돼?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해줄까? EBFD가 일단 EBFD가 어떤 사각형이 나오는지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딱 말은 뭔데 진짜 말은 뭐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될까? 잠깐만요. 직각. 응? 그 다음에, 각이 같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에서 봐야 되겠네? 요렇게 한번 봅시다. 직각이고 직각이죠.
얘랑 얘랑 같죠. 그죠? 그 나머지 값도 똑같겠죠? 그럼 뭐가 될까? 일단은 뭐가 될까? 평행사 변형이 되겠죠. 왜? 둘이 합동이잖아. 평행한데 길이도 같은 거야. 다섯 번째 조건 만족하겠지. 더군다나 대각선도 서로 수직해. 이제 뭐가 돼? 마름모가 되는 거지. 그럼 두 쌍의 마름모예요. 지금부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맞죠? 두 쌍의 대변의 각각 평행하다 맞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맞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아니죠? 이건 직사각형 얘기잖아. 그죠? 얘는 누구 거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평. 마름모 평 됩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평. 평이자 맞아. 대각선 서로를 이등분한다 평 맞죠? 대각선 길이가 같다 이건 직이죠. 이웃하는 두 면의 길이가 같다 이거 마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죠. 증명과정 이해 가시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합동 간의 관계를 놓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바로 밑에 385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림 요 그림 이웃하는 두 면의 길이가 같은 평사는 지금 출발점이 어디야? 평사야. 평사에서 이웃하는 두 면의 길이가 같대? 마름모의 특징 가지였으니까 마름모가 되는 거 맞죠? 출발점과 도착지점을 잘 봐셔야 돼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직사각형. 출발점이 직사각형이야. 근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마를 갖고 왔지. 직이 마를 갖고 왔으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게 맞죠. 수학답게 푸셔야 돼요. 한 내각이 직각인 평행사 변형은 평행사 변형에서 출발했고 각이 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을 갖고 온 거지. 그럼 직사각형 되는 거 맞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고 그것이 정의가 되겠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다 라고 했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이 뭐 있었어? 등변 사다리꼴에는 직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등변 사다리꼴에는 성질이 평행하지 않는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같고 대각선 길이도 서로 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 이건 잠깐만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연습 한 번만 해보고 갑시다. 대각선과 관련된 얘기인데, 대각선과 관련된 얘기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로 간의 이등분한과 길이가 같다 수직이다 길이 같고 수직이다. 그리고 어떤 사각형들 공부했었냐라고 한다면 사다리꼴을 공부했었고요. 사다리꼴,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 평사를 공부했었고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렇게 공부했었던 겁니다. 표로다가 OX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OX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각형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 이거 사다리꼴. 사다리꼴. 그냥 사다리꼴. 이등분 안 해요. 길이 같지 않고 수직도 안 하고 계속 이거 다 아닙니다. 알겠죠? 등변 사다리꼴은 이등분 안 해요. 길이는 같고 수직 안 하고 길이 같고 수직 안 합니다. 길이 같거나 수직하는 거 아닙니다. 평사는 이등분 하죠. 평사가 이등분하면 나머지 다 이등분 하겠죠? 평사는 길이 안 같아. 수직 안 하고 길이 같거나 수직하거나 안 해. 직사각형이야. 길이도 같아. 수직은 안 해. 얘도 안 해. 마름모는 길이는 같지 않아 수직해 얘는 아니야. 정사각형은 길이도 같고 수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O와 X 부분을 잘 채워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용 봅시다. 다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뭐까지가 있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바로 뭐가 있다? 직사각형이 있죠? 그 다음 정사각형이 있죠? 이러면 틀린다고. 뭐가 있어? 등변 사다리꼴이 있어요. 등변 사다리꼴이 그냥 사다리꼴은 안 되고 직사각형 되고 정사각형 되고 평사 안 돼 마름모 안 돼 등변 사다리꼴 돼 니은틱은 비읍이라고 하셔야죠. 그 다음 392번
다음 주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것도 잠깐만 연습할까요? 돌려듣지 말아라. 돌려듣지 말라 그랬어. 아, 내 이거를 이렇게 안 해줬지. 사각형, 그냥 일반 사각형의 중점에다가 선을 긋고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사각형이 나오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연습했었던 게 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평, 등, 마, 직, 평. 미안. 사평, 등, 마, 평. 평, 직, 마, 마, 직, 정, 정.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죠? 일반 사각형에서 이런 그림 된다라는 거고, 얘는 등변 사다리 꼴에서 마름모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는 직사각형에서, 얘는 마름모에서, 얘는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된다. 그림으로 따지면. 그래서 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 평. 내가 등, 마, 평, 평, 직, 마, 마, 직, 정, 정. 됐어요? 직명 부분은 달몸으로 직명해야 돼. 중점 연결 정리다. 중점, 아우, 야. 이거 혼자 수업하려니까 발음도 되고 막 그래. 카팅이나 안 좋은데.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직명을 하게 될 겁니다. 뒷부분 달몸에서 보도록 합시다.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의 성질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름모를 각변의 중점 연결해서 마, 직. 한마디로 직사각형의 성질이 아닌 거. 직이 아닌 거. 직이 아닌 거. 두 쌍의 대변 평행하다? 맞죠? 평이니까. 내각의 모두 직각이다? 맞죠? 직사각형 점이니까. 대각선 길이 같죠? 직사각형만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 수직한다? 얘는 마름모죠. 답은 4번. 그 다음 내면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건 마름모가 되겠죠. 혹은 정사각형. 됐어요? 그 다음 936, 36, 396. ACD의 넓이를 구하라. 얘랑 넓이 똑같은 걸 보시면 돼. 구하는 방법은 어떤 요령이냐? 이 평행선을 그려놓고 평행선 안에 있는 길이를 밑변으로 하는. 됐어요? 높이는 얘가 되는 삼각형 하나를 떠올려보면 얘가 떠올라야지. 그러니까 저 파란색 빗금 친 거랑 이 파란색 색칠되어 있는 거랑 같은 넓이를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A, B, E가 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주고 있어 지금? 얘가 65라고 주고 있고, ABC가 어디 있니? ABC. ABC가 얼마라고 주고 있어? 40이라고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ACD, 이 사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 즉 파란색 빗금 친 거, 얘는 얼마가 되겠어? 2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자꾸 써보게 할 건데, 보세요. ABC 전체의 넓이가 50일 때 AEC의 넓이다. 하나의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선을 그음으로 인해 밑변의 길이를 나눠줬을 때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 B와 같다 라고 했었던 거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죠. A 2대 2, D가 몇 대면? 3대 2가 되기 때문에 ABC 전체 넓이가 50이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25라는 얘기죠. 그 25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 이 색칠한 부분은 비례배분 3대 2니까 3 더하기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면 5는 5, 25, 15.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답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삼각형 AD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2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 있을 거예요. 다시 삼각형 AEC의 넓이는 삼각형 ADC의 넓이의 3대 2로 나누는 부분 중에서 3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15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서술형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아까처럼 문제 풀어도 되고, 그 다음 이런 요령도 있어요. 보세요. 얘가 3대 2라 그랬고, 실제 값을 문자를 통해서 표현해 봅시다. 3K
2K. 전체가 몇 K? 5K. 그럼 여기도 몇 K? 5K. 그러면 완전 전체 ABC는 몇 K? 10K. 10K가 얼마? 50. K가 쓰면 얼마? 5. 근데 물어본 거 3K? 답은 15.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고. 뭐 문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요령 같은 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 여기 애들 어려워합니다. 문제 어렵게 나오면.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혹은 어떤 도형이 있다면 그 도형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을 구하기 위해선 파란색이 필요한 거고 파란색을 구하기 위해선 초록색이 필요하구나 라는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도형에서부터 넓혀가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지?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넓혀가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03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다가 애들 정말 많이 틀려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예를 들면 삼각형 EFB랑 삼각형 EFD랑 같아 안 같아? 밑변을 똑같이 쓰고 넓이가 똑같잖아. 높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겠지. 자, 봅시다. 자꾸 끊어갖고 선생님이 좀 끊겨갖고 미안한가. 이 와중에 상담 전화가 자꾸 오네요. 일단 나머지 넓이가 넷과 다른 하나다라고 해서 삼각형 AB랑 하나씩 하나씩 그려봐야 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 하나씩 탈락시킵시다. DB랑 DB랑 넓이 같아 안 같아? 얘랑 얘랑 평행하죠? 평행선 안에 밑변 길이 똑같죠? 넓이 같죠? 그럼 얘랑 얘랑 넓이 같은 거니까 탈락이지. 그 다음 DBF 그려봅시다. DBF, DBF. 이 삼각형은 뭐랑 넓이가 똑같아? DB랑 똑같죠? DB, 요거랑. 얘랑 얘랑 평행한데 얘가 밑변 길이로 똑같겠죠? 높이가 똑같고. 그죠? 그러니까 3번도 탈락. 그 다음 ADF. ADF 삼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같은 게 없죠? 얘랑 같으려면 이거랑 같아야 되겠지. DBF. DBF, DCF, DCF. 얘는 없네. 얘는 이 삼각형이랑은 얘랑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아, 있죠, 있죠, 있죠. 이거 아까 있었지. 이 삼각형은 얘랑 같죠. 근데 얘는 DBF 있죠, 참. 이렇게 되죠. BCF, BCF 봅시다. BCF는 이렇게 같은 건데, 이 삼각형하고 넓이 똑같은 건 뭐가 돼야 될까? 그려야 되겠네요. 답은 이제 5번이 될 건데 이렇게 있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는 같겠지. 이거 평행하니까. 그죠? 이렇게 아닌 것들 하나씩 제껴가면서 탈락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들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좀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부할 때도 말이다. A, O, N의 넓이잖아. 이거 답은 금방 나와. 이거 3 뭐 있지? 나올 거야. 3 나오거든, 3.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A면, A, N 대 N, M이 2대 1이잖아. 얘가 2대 1인 거야, 지금. 2대 1. 그죠? A, N 대 N, M. 그 다음에 M은 CD의 중점. ABCD 넓이가 36. 오케이. 답은? 답은 금방 나오겠는데. 얘를 접근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한다면, 얘가 2대 1이라고? 2대 1이라고? 선 하나, 보조선 하나 그려서 봐야 되겠네. 봅시다. 얘가 2대, 얘가 1이고, 이렇게 하나 선을 그어봅시다. 그럼 여기를 2A라고, 2A. 2A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이, 얘가 A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할까? 잠깐만. 2대 1. 얘가 A.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볼까?
답이 나오는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데 도지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 얘가 2대 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A 2A 그 다음에 AO랑 OC랑 같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이삼각형도 2A 됐어요? 그 다음에 아 그게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나? 2대 1 2대 1 요거 지금 문제가 406번은 나중에 닮음이라는 걸 공부하면 금방 될 건데 선생님 일단 문제는 좀 풀어줘 볼게요. 보조선을 하나 긋는데 N부터 C까지 긋으면 평행사변형 대각선 길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AO랑 OC랑 길이 같겠죠. 얘를 2A라고 하면 얘도 2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AN 대 NM이 2대 1이니까 요 초록색 삼각형에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지금 빗금침 부분이 2구 이 부분이 4A죠? 그럼 1 부분은 몇 A가 되겠어요? 1 부분도 2A가 되겠지. 여기까지 할까? 그 다음 요 빨간색 삼각형의 밑변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럼 여기도 몇 A? 2A가 되겠지. 그 다음 분홍색 삼각형의 내용을 본다면 1 부분이 2A죠. 이 부분은 몇 A가 되겠어? 이거 4A가 되겠죠. 그럼 전체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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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A. 그 여기도 몇 A? 12A. 24A가 삼각형 뭐가 36이야? ABCD 넓이가 24A가 36이다. 그럼 A는 얼마? 24분의 36이다. 12로 나눠주니까 2분의 3 나오는데 2A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얘 넓이는 얼마? 3 나온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무게중심이라는 거 공부하고 닮음이라는 거 공부하면은 이렇게 쪼개졌을 때 삼각형 넓이 6개가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지금보다도 더 아시겠죠? 그럼 407번 5A 대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1대 2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OCD의 넓이가 OCD? OCD의 넓이? OCD의 넓이가 18이야. 평행 이게 사다리꼴은 어떤 사다리꼴이든 마찬가지야. 어떤 사다리꼴이든 마찬가지인 게 얘랑 얘랑 평행한 사다리꼴에 대각선을 서로 긋게 되면 어떤 사각형이든 마찬가지야. 여기 빗금친 거 그 다음 여기 빗금친 거 이거 넓이 같을까 안 같을까? 서로 같아요. 이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얘랑 얘랑 평행선인 상태에서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밑변 길이도 똑같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똑같은데 공통 부분 얘를 갖다 똑같은 부분을 빼버렸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 이거야. 근데 위아래가 같은 게 아니라 양옆에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8이면 얘가 18이라고 힌트를 줬으면 얘는 반드시 18이 돼요. 사다리 꼴이라면. 그리고 밑에 있는 삼각형 빨간 거 ABC 위에 있는 삼각형 ACD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봅시다. 밑에 있는 빨간 거부터 보시면 1부분이 18이니까 2부분은 얼마가 되겠어? 36이 되겠죠. 다시 위에 있는 초록색 봅시다. 2부분이 18이니까 1부분은 9가 되겠죠. 그럼 전체 ABCD의 넓이가 다 나오고 OBC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아래 삼각형으로 보시는 거예요. 위아래 삼각형.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바꿀까요? 410번 5A 대 OC가 5A 대 OC가 몇 대면 얘가 2 대 5 이렇게 나옵니다. 2 대 5 그 다음 빨간색 삼각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ODA가 넓이가 4입니다. 위에 거부터 봐야 되겠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ODA가 4야. 이 부분이 4야. 그러면은 5 부분은 몇이냐 이거야. 10이 되겠지. 10. 여기는 넓이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도 12가 되겠죠. 10. 12가 아니라 10. 미안. 그 다음 밑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을 보면 2대 5로 나눠지게 되죠. 이 부분이 10이니까 5 부분은 얼마야. 25가 되겠죠. 그럼 전체 ABCD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위아래 삼각형으로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내용, 비난이도 내용은 다 끝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올 때까지, 화요일 올 때까지,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까지 해서, 이거 내용들 싹 다 끝내서 갖고 오도록 하세요. 페이지는 77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될 겁니다. EY반. 77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